잘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가구만. 근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어 어느 동굴인지 좀 또 아까 좀 보면 어 ABC가 나눠졌어야 돼. 그게 이제 안 되어 있다는 걸 좀 안타깝 따옵니다. 일단은 어 뱉고 어 불러서 어 정리시키기. 근데 그 스킬 벽치기 조금 그렇다 그치? 어. 그 옛날에는 그런거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있었나봐 내가 생각했을 때 그치? 일단 제 생각인가? 예. 뭐야 여기 어찌 뭐가 이상하다 그치? 어. 어쨌든 그렇죠 치고 일단 약간 좀 치고 해줘. 선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치? 그 다음에 어 여기로 가지고 너무 바꿔 이렇게 두 마리 죽이고 그 다음에 어 역시요. 이때부터 이제 미로가 이제 서포터 형태로 이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데미지가 안 따라주는 것 같거든. 어. 골드가 짜게 짜게 주는 거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어. 이렇게 어. 좀 딸림 좀 뭐랄까 어. 약간 어. 이렇게 데미지 물리 데미지가 이게 좀 딸리면은 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어. 여기는 시크릿이 있을 것 같아. 어, 아니, 아니가? 어? 일단 천천히 해보자. 아니고, 어. 안 되는구나, 어. 여기로 가자, 어. 야, 근데 중복으로 들어간다고 생각도 좀 해보자, 그치? 어, 왜냐면, 어, 한 번 왔다. 왔는데, 어, 또 중복해서 오기도 있었거든. 어, 그, 지난번에. 어. 그걸 좀 생각해보자. 줄까요? 그다음에 어. 그래서 이렇게 있고. 골드 진짜 상당히 짜게 준다고 진짜 없지? 어. 어찌저 뭐 중복된 듯한 느낌이다 그치? 어. 어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어. 아 쉿 근데 야 이렇게 성격이 나와 앞서는 어! 이런 하나는 어 거의 안 됐구나 어 데미지 어 어! 미스 야 이 큰일 났다 그러면은 어 저부터 어 앞서 정리하겠고 와 이럴 줄 몰랐다 어 저 위스 위에 보인다 어 위스 어 근데 위스 도망만 가는 거 같다 그치?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위습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해 그 근데 쟤 얘는 뭐하냐 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어. 죽었죠? 어. 소노고 일단 레벨업을 했다고 치고 어. 일단은 어 어떡할까 지금 어찌나 영웅인지 전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어. 지금 이제서야 뭐 길을 찾는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미로 같거든 진짜 미로 어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신경을 써갖고 써져 있다 어. 이렇게 해주고 어. 그다음에 어 안되구나 어 어느 이거 돌아갈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안되네 어
해봉약. 잠깐, 저 해골 모양 뭐지, 이게? 좀 의심스러운 게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 해골 모양. 해골 모양이 뭔지 한번 봐야겠어. 역시요. 서포터로 지금 빠져있죠. 저거 뭔지 모르겠고. 어? 아니야? 여기서 다이너마이트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안 되네요. 뭔가가 열만한 것이 있어야 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합니다만. 근데 진짜 따로 있었던 건데, 그죠? 그리고, 오. 천여 귀신 같은 게 좀 보이는 것 같죠, 지금은? 일단 그래도 주먹 한 방에 끝나는 것 같고. 아까 살라멘더일 것 같아. 일단은 이로 보기에 이제 줄바이다. 어차피 지금 할 건 없으니까 우렁이 대기 역시 특이하다. 우렁이 대기. 그 예전 그 옛날 옛적에 나왔던 그거죠. 예. 그거 해가지고 몬스터 그랬대. 어쨌든 귀여운데. 아하, 여기 그 레버를 당기는 게네. 일단 세이브하고 있다. 일단은 보였으니까 해봉약. 자, 여기 문 열었쥬?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 가는 길 있고. 일단은 뒤집으래. 아, 워터 위스프라고 하는구나. 근데 공격하고는 앞으로 가버리네요. 그런 케이스인데. 치킨 케이스 하나 말이죠. 그 뒤로 있잖아. 역시 골드값이 진짜 짜게 짜게 준다 진짜. 그치요? 여기도 골드 잘 벌 수 있겠어. 여기 세이브 해놓고 여기로 가봐. 여기 아이템이요. 냉장고 다섯 마리라고 나와있네요. 안되구나. 문판도 끼리고 있고. 아무리 수라고 하지만은 직접 불리하다가 뭐 그렇지. 스킬 앞에서는 답은 없겠죠. 일단 이거 끝내. 와, 이럴 줄 몰랐네. 그러면은, 홀리워터 해가지고, 위치를 좀 작가적으로 바꿔봐. 그래도 뭐, 어떤 쪽도 하면 안 될 것 같아. 일단 쥐는 못 잡아. 그래도 쥐는 약하게 하네. 오케이, 뭐 그렇다 쳐. 옆을 살짝 비교하게 하네. 그렇잖아. 이미 끝났죠? 공세죠? 크리티컬로 한다. 역시 굴도 짜기짜기 약초 하나. 자, 그럼 손으로 힐 좀 줍자. 이건 실수요. 아, 셀프 해버렸어. 아하이, 이런 일이 있어. 그래도 탱커로 나서준 것만 그러면 다행이 돼요. 다시 한 번. 이렇게 될 것 같아.
돌솥값을 그리운 짱편 아니네. 제목이야.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간 건가? 아무래도 한 바퀴 돌았죠 지금. 그런 것 같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까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말이 껏 역시 좀 센면 세긴 하네 근데 우리가 거리가 안 맞구나. 그렇지만 저급하면 저급하면 어떻게 할 거야. 저급하면 끝났죠? 시온의 초합급? 초합급이라 그리고 해몽이야? 이게 뭐지? 무너져? 이 편지에 이끌린 사람은 누구냐? 짱구짱구냐? 이 할아버지 짱구짱구 너에게 말한다. 넌 똑똑한 녀석이니까 이거에 금방 찾게. 널, 여기에 널 위해 나의 초합도 놓고 다른 괜찮은 아이템 부른다. 내가 왜 그것들 하필 여기 도냐고? 그야 물론 나의 시온이기 때문이야. 하하. 이 할아버지 평생 심숙게 살았잖아. 너만 그러지 않길 바란다. 나는 나를 멸시하고 따져 낳았다 사람들을 평생 더 미웠지만 너는 이제 그러지 않길 바란다. 너를 키워 나와 함께 살았던 10여 년은 정말 행복했단다. 세상에 심술 부린다고 해서 다시 바란대로 되어가지 않는 것이다. 보람이 있어야 하는 일. 이 할아버지 떠나서 외롭겠지만 꼭꼭 살아.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여라. 자리껏 짝짝고 주시! 이 편지 읽은 사람이 짱구짱 아니라면 이 편지와 초합금을 짱구짱에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원이 이렇게 마무리하네요. 요한이죠 그쵸? 어쨌든 이거는 편지 얻었고 이제 세이브로 돼요. 이제 돌아가야겠다. 어이씨 돌아가는 길로 만만찮구만. 그래요 원래 이래야지. 와.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쯤에서 쓸 수 있겠어요. 오케이 앞길 막지마잉. 당이 된다고. 많이 꿈꺼리고 여기 힘들게 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근데 우리 시크릿은 없군요. 시크릿 있을 거라 생각했었네요. 가끔 보면 이런 거 시크릿 같은 거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봐야 돼요. 1 hour later. 다 온 거 같다, 그치? 지금 상황 볼 거. 상황 볼 거 다 온 거 같은데. 오우 쉣. 위치가 요 안 좋아. 일단 내 일단 함정 잘 팔아온 거 같겠죠? 일단은 내 말이 한꺼번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봐. 됐어 꺼내놨어. 매지컬 로브 하나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치? 처음 기억으로 온 것 같은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지금 저도 한 가지예요. 얘기하자면은 지금 상당히 지금 헤맬거든요 지금. 지금까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집할 때도 제일 빡셀 것 같아요. 진짜 머리 아파.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머리 아파. 겨우겨우 찾은 거란 말이야. 겨우겨우 찾는데 또 아니면은 이거 진짜 큰일 나고 나서 머리 아파 이러면 일단 기만술. 그렇죠 크리스퍼. 나 이제 했다 씨. 이제 돌아왔습니다. 보셨죠? 예, 지금 저 미로트 아주 그냥 죽을 맛이었다는 거.
드라마 다행이고 여기는 거 몬스터 같은 게 없잖아서 없어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째 보면 미로보다 더 힘든 거, 하수구보다 더 힘든 거지요. 또 이상한 동물들 그저 미로 같은 데라고 일단 생각해요. 진짜로 거짓말 못 하고 진짜 미로 하나 때문에 제일 힘든 곳이에요. 하수구보다 더 더한 곳이 뭐 있어 지금.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아까 그 짱구짱구 인대로 갑시다 이제. 아 세이브 해주고 있다고. 아우 진짜 저 이걸 어떻게 견뎠을까? 이거 공략하신 분. 자 어째 여기서 세이브 하세요. 자 어째 얘기해봐야죠. 보자고. 자 땅땅땅 이거 봐 짱구짱구 내 말 들려? 우리가 다시 왔다고. We're back! 어? 알지? 니가 아주 비싼 거 가져왔는데 말이야. 응? 조합금이라고 들어는 받겠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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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let's go! 하면서, 자, 넘어가는데, 다음 결요? 무슨 일로 저렇게 오셨나요? 하면서 또 존나 하고 있어, 씨. 똑바로 한 거야, 응? 하면서 지금. 정말 몰라서 그래요? 우린 당신 자체가 페어리들을 구하러 왔어요. 당신한테 이 초합금인 것과 교환할 용의도 있고요. 페어리?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난 당신도 몰라요. 하지만 그 초합금의 성비에 걸리는 거야. 지금, 아시죠? 예. 사기 좀 있으죠? 이 자식이지만. 조합금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당신 그 초합금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하면서 이제 편지하고 이제 보여주지? 야불러 아스라 하수거지. 잠깐만 귀 켜놓을게. 맞아요. 용케도 구했군요. 정말 고마워요. 에? 고맙다니. 시원할아버지 초합금 이제 다 내 손에 들어오려. 너한테 죽다는 적 없는 걸? 어? 나한테 죽 거예요. 반드시 나와서 지금 어떻게 오는 말하죠? 어이 이것 봐 쓸데없이 그만두는 게 어때요? 페어리들 어디 있죠? 글쎄요 하면서 지금 간사이 뭐가 꾸며져?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이 사람들 어디 갔지? 하면서 떨고 왔어요 지금. 허허이 하면서 어째 사기 당했죠? 와 공주 괜찮아? 아파. 어디지 몰라서 여기 빠져나올 것 같지 않은데 쉬울 것 같지 않다고요? 뭔데? 아 그래 여기서도 보스전이야? 그려 어디야 보스전 해보자고 해. 아이고야 적들 도전해 어쨌든. 일단은 모였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면 일단은 아주 그냥 세 명 아주 떨궈버리고 이쪽 레벨 높거든요. 잘못 걸려둔 거야. 좀비를 벌다 지지 그치. 일단은 좀비인 데서 떨어져야 돼. 하니까 일단은 이래가지고 보러고죠. 체력 업 시켜주고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만화는요. 게다가 지금 얘네들 레벨 10이야. 레벨 10이면 이게 차이가 좀 있지 그리고 그치?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바람불게 만들어서 아주 그냥 혼쭐 내게 만들어주고. 아 맞다 이거 들고 안 되지요 지금. 오우 씨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어쨌든 계속건 어. 야, 한 시간 또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 와 아시죠? 지금 어 완전히 내가 어, 상의당해가지고 제가 다 깍쳤어 지금. 그나 저기 세이브도 못하네. 와 좋아 알았어. 일단 그러면은 어 장비 한번 바꿀 수 있는 거냐고. 어. 아까 전에 그 아이템 중에서 뭐였더라? 어. 아 별머리 핀이구나. 어. 머리카락스 사용 물론 행동 스티커 올라간다 라고 나왔구나. 어. 그럼 딸래는 어. 딸래 쓸 수 있나? 일단 디펜서 쓸 수 있구나. 어. 디펜서 쓸 수 있고. 아 다른 사람 못 쓰는 거 보구나. 어. 아 별머리 쓰는 거는 지금 복면이랑 어. 그 어. 쟤밖에 없구나. 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별머리핀 쓰면은 저 디펜스로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어쨌든 됐고, 어. 배봉이 하나. 어쨌든, 이불이 어떻게 오고 간다? 여기가 나간 데가 뭔데? 쉽게 열리지 않게 됐는데? 어? 알라? 그냥 열렸어? 어. 자동문인가? 어. 그 녀석. 자기 벌 너무, 아! 자기 벌 너무 믿었다 이거지? 오케이. 자 한편 그러다 페어리들은 잘들어요. 야 이거 암대가냐? 어서 우린 페이지 못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우리 납치한 거야? 자 방해하죠. 저한테 한번 페어리를 본 적이 없거든요. 난 호기심에 맞다 지나칠 법이 없건 언젠가 페어리를 손으로 해보려고. 에이 큰일났다. 헤이브? 아이고 구덜덜덜이죠. 에. 요즘 저러고 하면 안돼 그지? 당신을 해봐도 좋을 때 파워 슈퍼 페어리로 옷을 만들어줄게요. 그럼 막간 배기를요? 그럼 대량 목표를 기세펄시요. 이게 아프노? 옷걸이 상자니 막 쏟아. 오마이갓 이러고? 나는 세계 최고의 과장. 이거 매드 사이언티스트지 그치? 니가 최고의 과장은 곧 미스터스 혼나올걸? 맞아 미스터스 가만있지 않을걸요? 미스터? 미스터스 누구더라? 아아 아까 그 모자스 원숭이? 어, 맞다! 아, 그지 왔었군요! 원숭이 한번 예쁘군요, 분명 아저씨. 이 나쁜, 공주님 어떻게 한 거야! 아, 그 소녀 공주였어요? 어쩌지, 아버지, 어쩌지, 그러지? 하지만 안 됐군. 어, 안 됐다니요? 그럼, 그지 죽었단 말인가요? 말도 안 돼. 아마 지금 그렇게 그냥 알고 있을까요? 내가 어디 계속 무지무지 세죠 라고 하는데 지금 무지무지 모르고 있죠 지금. 착각하지 마. 그 원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죽었다? 에? 착각? 그럴리가. 착각도 없죠 착각이야. 너 이제요 미스터 손 나타내요. 뻥 울려서 자 미스터 손 왔다.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요 이제 공주까지 왔어요. 에. 너 이제 괜찮니? 예. 어떻게? 거기 아 가면서 근데 도망치겠지 저쯤은 어 누구 때요? 또 뭐 이런 심각한 소리 이 자식 원래부터 군대 보이 이러는가 본데 어 하면 지금 협박 들어가 있다 어 오늘 이놈이 제가 돼야 왜 아버지 자 그런데 어 미로가자 어 말리죠 예 잠깐만 미스터손 쓸데없이 사람이 치는 거 좋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이 녀석 페어리도 무슨 이사잖아요. 그걸로 됐는데 이봐요 짱구짱구 당신 시원이란 사람과 어떤 관계죠? 시원 할아버지 말인가요? 당신 할아버지 말이죠? 친할아버지 아니라 부모 없는 저를 길러주셨어요. 아 양아버지 책이네 그러면 어, 얘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외롭겠군요. 네. 외롭다는 건 네 맞아요 괴로운 거예요. 짜증도 나고 심술도 부리고 싶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외로운 데 많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짜증되고 심술 부리면 더 외로워질걸요. 자 이건 편지 보이는 거예요 이거. 당신 할아버지 편지예요. 자 어쨌든 다 읽어보겠죠 이제? 읽고 나서 어 할아버지 자 어쨌든 계속 거래를 끊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태근이한테 미안하군요. 제가 워낙 호기심 많다 보니 뭐 어휴 메이드 사이키스 정신 차려야겠네. 그지? 하지만 시원한 미혼 때문이라도 이제 부족하게 살려 노력할게요. 니우치를 짱구짱구하자 글쎄 나라 날라. 근데 여우 무혼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데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죠?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것 때문에 서중에 사실 성모님의 배려를요. 성모? 그 전설 속에 그분이 진짜 계시는가요? 그럼요! 서주라. 그러면 오미해임으로 가시는 거 있죠? 네! 오미해임으로 가서 배를 탈 거예요. 하지만 오미해임으로 가는 길이 온통 막혀 있어서 아, 그건 저도 안다. 개미산에 다리 끊겨. 아, 개미산 쪽에서 다리 끊겼어, 설마? 못 봤는데, 아까? 어. 아까 하원이야 못했군요, 예. 개미산에 폐광을 오미해빈 쪽으로 하고 있어. 거기 석탄 탑니다. 아, 여기서 그 폐광 쪽으로 그 광차하면 되구나, 어. 하자, 그 석탄차 움직이지 않네. 거기 레버도 제껴지자고. 그건 오래 쓸 겁니다. 뭐, 간단하지만, 뭐, WG나 죽고요? 저한테 괜찮게 유도하려고 했어요. 아주 고축 겁니다. 제가 유도를 거기 사용한 레버를, 제가 레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유달류를 준다 이거지. 그렇지?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요 나로 고품질 유달류를 다 제트 아이큐라니 이거 저 알아요. 뭔지 아시죠? 예. 제타이시라고 그 지크 그 자동차 유달류 있거든. 어. 그거는 좀 꼬아가지고 저작권 좀 해가지고 이제 큐어키도 말이지. 그렇지? 뭐 이 당시 1998년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저작권이 좀 약했던 거 아시죠? 저작권은 2000년 초반까지 저작권이 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꼬아놨다는 거 보면 대단한 거 같다. 그치? 응. 그리고 아 그러면 이 당시에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 그 당시 이제 옷에 있었던 그 상표 이런 거 그 TV에서 보면은 그 가우시아 블러쳐야 되거나 아니면은 테이프로 붙이고 그랬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 건지는 아마 그 광고성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 외에 광고는 괜찮은데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던 그 간접 광고를 막기 위한 그런 거라고 말이죠. 그런 것 거야. 다행이다.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몸이 됐으면 좋겠군요. 자 어쨌든 이래가지고 예. 다시 폐광으로 아이카이드죠. 아 그나저나 잠깐 저기에 뭐 아이템 같은 것도 얻어있다. 회복약 여기 받쳤고요. 예. 스프레이트 써가야 되죠. 약초 하나, 애호 분침, 뭐 그렇다 치고. 어째 여기 세이브하고요. 자, 어쨌든, 또 황당했죠? 분명히, 여기 안 갔습니다. 여기 안 그래도 다리가 끊겼대요. 어쨌든, 해가 입구로 다녔어요. 큰일 나고 다녔냐. 큰일 났지, 뭐? 이거, 이러면은. 아니 이거 아니 봐봐 이거 어떠냐 아 이거 지금 위험하군요. 네. 일단 익스플로러 터치할 수 있는 애가 어쩌면 되죠. 아니 너무 화려해가지고 일단 딱 두번째 일단 지금 블록이라는 녀석부터 먼저 촬영합니다. 일단 촬영을 해야